안녕하세요, 여러분. 민 아로마 힐링의 강민서입니다. 보고 프로모션 3일째입니다. 앞에서도 다 자르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날에 그 프로모션을 제가 명명하기를 건강 프로모션이라고 했죠. 어제 이틀째 프로모션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명명을 했죠? 행복 프로모션 또는 긍정 프로모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 3일째 프로모션은 제가 또 이름을 지었지 않겠습니까? 안 지었을 리는 만무하고요. 그래서 3일째 프로모션의 명명은 피부 건강 프로모션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감이 오시죠? 오늘은 테라실드 스프레이와 제가 솔직히 깨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테라실드 스프레이가 없어요. 저한테 왜 없냐? 지난 여름에 제가 다 써버렸거든요. 쓰고 나서 다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마 추석 때쯤에 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아직 안 했더니 이렇게 보고 프로모션이 뜰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알았으면 바로 구매를 해서 여러분 테라실드 스프레이입니다 하셨을 텐데 제가 그걸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올려드릴게요. 사진으로 올려드리는데 테라실드 스프레이 하니까 생각이 나시죠? 테라실드 스프레이 뭐가 생각이 나세요? 테라실드 오일, 도테라에서 나온 테라실드 오일이 생각나시죠? 네, 맞습니다. 도테라에서 나온 테라실드를 스프레이 형태로 만든 게 도테라 테라실드 스프레이입니다. 오늘 이 테라실드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요,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도테라 멜라루카 오일이 갑니다. 그러니까 도테라 테라실드 스프레이 30ml짜리를 하나를 구매를 딱 하시게 되면 예, 여러분이 정말 활용도가 높은 예 도테라 멜라루카 15ml짜리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테라실드 오일은 우리가 명명하기를 뭐라고 명명하냐면 천연 해충 퇴치제라고 합니다. 도테라에서 나온 테라실드는 천연 해충 퇴치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바깥에 그러니까 일명 뭐 등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캠핑을 한다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도 뭐 야외 나가서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마트에 가서 또는 편의점에 가서 아니면 또는 약국에 가서 왜 해충퇴치제라 해서 이런 깡통이나 뭐 이런 스프레이 형태로 되는 거를 구매를 하셔서 많이 뿌리시잖아요. 이 도테라 테라실드는 천연 해치제라고 하는데 자 그럼 도테라 테라실드는 어떤 오일들이 들어가 있는지 테라실드 자체는 블렌드 오일입니다. 단일 싱글 오일이 아니거든요. 블렌드 오일인데 어떤 오일들이 들어가 있냐면 일랑일랑, 아버비테, 유칼립투스, 시더우드, 바닐라 그리고 홍추추물이 들어가 있어요. 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얘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완전 천연이잖아요? 그러면 이 천연 퇴치제가 정말 우리 몸에 무해한가? 정말 무해한가 하는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또 알아보니까 국제접촉피부염협회와 미국화장품협회에서 인체 적용 피부 자극 테스트를 했답니다. 했는데 거기서 무자극 물질로 판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뿌려도 아무 해가 없다. 자극적인 면이 없다. 무자극이다 하는 판정을 받은 그러니까 천연 해충 퇴치제이면서 또 우리 몸에는 해가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일랑일랑이나 유칼립투스나 시더우드나 이런 모든 아로마들이 우리 몸에 와서 오히려 플러스 요인을 주는 거죠. 플러스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앞으로 추석을 앞두고 등산을 간다든지 아니면 또 고향에 가시지 않는 분들은 또 왜 야외 캠핑이나 그런 거를 준비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실 수 있는데 이 기회에 테라실드 스프레이를 구매를 하시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멜라루카가 여러분한테 오는 거예요. 멜라루카 도테라 멜라루카 오일
하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멜라루카가 뭐예요? 멜라루카라는 오일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샵에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 이러시던데, 바로 티트리 오일이라고도 합니다. 티트리 오일이라고도 하는데 멜라루카 잎에서 추출한 멜라루카 오일입니다. 멜라루카 오일은 92개 이상의 화합물질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그 잎에서도 자연적으로, 왜 우리가 모든 그 생물에는 화학 구조라는 게 있잖아요. 화학 구조. 그 화학 구조가 92개, 100개 가까이 되는 화합물질이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우리 인체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호흡을 편안하게 해요. 자, 티트리 하면 또 생각나시는 게 있죠. 여드름에 좋다. 여드름에 좋고, 그럼 여드름에 좋다는 뜻은 또 뭐죠? 항균, 항염 효과가 있다. 그렇게 연관이 되죠. 그리고 면역 체계에 도움이 된다. 그럼 면역 체계에 도움이 되면 또 뭐가 연관이 될 수 있겠어요? 환절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오일입니다. 그리고 항균, 항염 효과가 있으니까 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뭐 피부에 좋지만 여드름에 좋지만 또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공중 수영장 있잖아요. 왜 여름철 되면 수영장 같은 데 많이 가시고, 또는 또 요즘은 다 이동 하나씩은 하고 계시잖아요. 수영장에서 수영 배우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적극 추천을 합니다. 저나 저희 동생이나 저희 가족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오일인데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수영을 하고 나왔을 때 샤워 다 끝나고 나서 이 팬티를 입을 때 멜라루카를 한 방울 떨어뜨려서 입습니다. 그러면은 수영장 내에서 얻어진 뭐 그런 유해 세균들에 대해서 얘가 다 해결을 해주거든요. 그렇게도 활용을 하고, 몸이 약하셔서 잇몸 질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뭐 나이가 들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요지가 있고, 또 뭐 평상시에 잇몸 관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또는 입안 관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또 저는 적극 추천을 합니다. 이 멜라루카 오일을 어떻게 하냐면, 어떤 분들은 치약에 이렇게 한 방울 해서 이렇게 칫솔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어떻게 권했냐면은 저희 동생이나 저희 이 샵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권했느냐면은, 칫솔질에 이렇게 하다 보면, 치약에 묻혀서 하다 보면 조금 그 멜라루카가 갖고 있는 성질을 다 흡수를 할 수 있는 그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칫솔질 하고 나서 양치, 왜 물로 헹궈내시잖아요. 헹궈내실 때 그 소주잔 정도, 아주 작은 양의 소주잔에 한 3분의 2 정도 물을 해서 멜라루카 오일을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린 후 입안에 넣어서 머물고, 한 2분 정도 머물고 계시라고, 그러고 나서 뱉어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그 동생이 뭐 굉장히 잇몸이 건강해지고 입안 냄새가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편안한 호흡을 한다 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 정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연관이 되니까 보세요. 92개 이상의 좋은 물질들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활용할 게 많아요. 그 여드름 피부에 사용한다는 거는 항균 항염 효과도 있지만 피부 재생도 잘 된다. 뭐 이걸 여드름이 안 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드름을 인해서 손상된 피부 조직을 빨리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의 주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티트리 오일은 여드름 피부에 좋다 하는 게 그런 모든 부분을 생각하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왜냐면 멜라루카 오일 하면 제가 너무나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 시간이 좀 이렇게 됐는데, 오늘 3일째 프로모션은 피부 건강 프로모션입니다. 테라실드 스프레이 30ml를 구매를 하시면, 예, 멜라루카 15ml를 여러분이 선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3일째 프로모션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께서 제가 지금 이틀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실 텐데, 밤 12시까지입니다. 내일 아침에 저 갑자기요 야외 갈
계획이 잡혔거든요. 그래서요, 테라쉴드가 필요해요. 테라쉴드 스프레이 살 테니 멜라로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이번 추석에 고향에는 안 가고 놀러를 갈 것 같아. 아무래도 놀러를 갈 것 같은데 어디로 가지 한다면 테라쉴드 겟 하시고 덤으로 예 멜라로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 오늘 밤 12시까지 잊지 마시고 제가 링크를 또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클릭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로마 오일은 사랑이고 에너지입니다. 아로마 오일은 여러분의 사랑과 건강과 에너지를 책임집니다. 여러분 아로마 오일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활기차시고 화이팅 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